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백병 중 하나로 선정된 태안 암몬도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태안 암몬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으로 태안반도 중간의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몬도의 꽃이 해수욕장은 길이가 5km에 달하는 기내변을 이루고 있으며 아직 개발이 잘 되어 소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령 해저 터널과 여행 입구인 안면대교로 입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는 것이 꼬치 해변의 낙조입니다. 이곳의 낙조는 전북 부안 칠석강, 인천 강화 성모도와 함께 서해안 3대 일몰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바위는 물때에 따라 가는 길이 열리므로 바닷길을 걸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붉은 태양이 해미 바위와 더라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장면은 암면도를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해미 하라비 바위를 배경으로 석양의 풍경을 감상해 보실까요? 꽃이 해변을 상징하는 해미 바위와 하라비 바위에는 슬픈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에 주둔해 있을 때 당시 최전방이던 암몬도에 승원이라는 장군을 지휘관으로 파견했다. 승원 장군에겐 미도라는 부인이 있었고 이들은 금시를 좋아했다고 한다. 원정을 떠난 승원이 돌아오지 않자 미도는 매일 바다만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다. 그리움에 사무친 미도가 죽어 해미 바위가 됐고 이후 바다 쪽 큰 바위가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하라비 바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